상업용 부동산 투자해라. 아파트 투자에서 100억 대비 그때 부자는 어렵다. 그러나 건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특히 빌딩 투자는 표로 세울만 하다. 초보 투자자들 경매, 공매, 그다음 땅 투자, 이런 그 소액 투자를 해서 빌라, 뭐 지분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 투자 하시는데 나는 비추다. 왜? 여러분들 기간 손익이라는 게 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올리는 수익을 비교를 해봐라. 차라리 그럴 거면 주택을 똘똘한 걸 사서 그 기간에 들고 있는 게 훨씬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재개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10년, 20년 들고 있어서 아, 나 그 내가 이거 뭐 얼마 안 들어갔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많다. 차라리 그거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동안 사놓고 있으면 그게 훨씬 낫지 않냐? 요즘에 주식 얘기하면 안 돼요, 대표님. 다 떨어져요. 아니, 10년만 갖고 있으면 옳을 거 아니야. 지금 LG 생활관과 10년 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 그치, 지금 사야지. 지금 사야지. 지금 사서, 5만 5천 원이면 삼성전자 배당 수익이 7% 가까이 돼요, 올해 그러면. 예를 들면 5천 원만 배당해주면. 그 매년 3%, 5%를 10년 동안 내가 쌓아놨다고 생각해봐. 은행에다 넣어서. 그거 배당받았던 거 안 건드리고. 10년 뒤에 수익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을걸?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10년 넣은 거 잊어먹고 산다고 살아.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왜 한 달만 있으면 그거 떨어졌다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지 모르겠다 해야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의 그 투자의 꽃은 개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건설사 사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지. 진짜 돈 됩니까?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지. 고수들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개발에 성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극단적인 표현인데 사기꾼 기질도 필요하고 영업 마인드도 필요하고 전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다. 어디서 들은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 아 누가 이렇게 뭐 인테리어 파다가 건축 전공한 사람이다 인테리어 파다가 동네 빌라 지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개발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순진하게 월급쟁이 마인드 가지고 개발업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다 눈탱이 맞는다. 그 사람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셨으면 항상 처음부터 매각 시기를 정해놓고 시작해라. 매각 시기와 매각가를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취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